레위기 11장에는 우리가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한 음식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음식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을 통해 음식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에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음식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법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음식이 우리의 가장 흔한 일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음식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법에는 순종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했지만 구약시대에는 분명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치중립적인 음식에 정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택함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정신입니다. 음식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의 의미입니다.